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한의학의 그 질병관 중에서 이 흘러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이 흐른다. 기가 흐른다. 이거 우리가 한문으로 얘기하면 흐를 유자에다가 기운 기입니다. 그래서 유기 그렇습니다. 이 한의학의 처방 중에서 유명한 처방 중에서 16미 유기음이다. 이런 처방이 있습니다. 16가지의 맛, 그러니까 16가지의 재료로 된 유기. 육이라고 하는 건 기운을 흐르게 하는 마시름자입니다. 그것은 아주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물과 함께 마시는 건데요. 자, 이 처방이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은 우리가 유방암에 많이 쓰인 처방입니다. 유방암 또는 우리가 뭐 이하선염, 그 다음에 임파선염 이게 쓰이는데요. 결국은 그런 것들 우리가 한약에서 이 종기다, 그 다음에 덩어리다, 암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기운이 흐르지 않고 정체돼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기운의 흐름을 소통시켜주는 것이었죠. 보통 요즘에 이제 현대의학에서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항암제의 대개 부작용, 암도 죽었지만 정상세포도 죽더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 우리 항암제로 쓰이는 그러한 약들은 의외로 우리가 평상시에 흔하게 쓰이는 아주 평이한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심한 병, 독한 병 이런 것은 아주 치고 잘라내고 없애고 뭐 독한 약을 써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자 흐르는 돌에는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한약에서 우리가 노일병 그랬습니다. 노동을 해서 너무 무리해서 생긴 병이 있는 반면에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느슨하게 느긋하게 이렇게 해서 생긴 병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적당히 움직여서 이 기운을 흐르게 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대단한 방법에서 해법을 찾지 마시고 기운이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하고 쉬운 이치에서 병을 찾아서 꼭 여러분들이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